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 윤관현 전문가 그리고 김정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년의 보험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40대, 50대가 보험이나 재무 가장 관심이 많으실 나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일단 중년이신 40, 50대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부담돼서 좀 해약했다가 다시 가입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40, 50대가 만약에 새로 보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늦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40, 50대, 지금 가장 이제 제2의 그 인생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아니면 그 후반전을 준비한다 하는 이제 생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한국 경제라든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요. 아울러 저번 방송 때 한번 얘기했던 푸어공화국이라는 얘기처럼 직장 생활을 한 10년, 20년을 해도 통장에 돈이 쌓이지가 않죠. 예.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일을 해오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자녀, 교육, 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실버 푸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준비들을 또 하다 보니까 미흡한 또 어떤 의료 보장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못 하고 메디컬 푸어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송파구의 한 가족들이 그 자살했던 어떤 그런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고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100세 시대가 열렸고요. 그런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제대로 된 어떠한 인생의 노후, 후반전을 준비한다면, 40, 50대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어떤 그런 보험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제대로 된 어떤 리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부모 부양에 자식 부양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챙기기가 좀 힘든 세대긴 한데요. 일단 100세 시대가 열린 만큼 40, 50대부터 보험 준비를 다시 하는 것 절대 늦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보험을 하나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중년들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보험,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점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중년들에게 보험이 첫 번째로는 보장 기간입니다. 나이대가 40대, 50대 넘어가시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오래된 보험이 많으신데요. 상담을 가끔씩 의뢰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오래된 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화재 보험에 15년 만기 보험을 드셨습니다. 예전에는 60세 만기, 15년 만기 보험이 많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분이 암이 걸리시고 5년째 됐을 때 재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험 기간이 14년째, 1년밖에 남지 않아서 1년 뒤에 암을 다시 치료할 때 보험이 만료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담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장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년층 중에서는. 그래서 보장 기간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됐기 때문에 진단 내용인데요. 진단금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단 내용의 보장 내용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약도 갱신, 비갱신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모르고 계셨다가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오르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험금 부담 때문에 전환을 하고 싶으셔도 이미 지급받은 보험 내용 때문에 전환이나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금에다 보험료를 많이 넣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금 보험료를 줄이신 측면에서 체크해 보실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바로 보험 꺼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보장 기간 체크하자라고 해주셨고요. 보장 기간 너무 짧으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 꼭 해주셔야겠고, 일단 진단 내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특약의 갱신과 비갱신 여부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미 중년들이 갖고 있는 보험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근데 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인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실 굉장히 지식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자기를 관리해주시는 전문 상담사한테 꼭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를 통해서 편리하게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50만 이상 넘어가면 직접적인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험금 청구할 때는 기본적인 서류를 체크하시는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받았는데 실제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급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꼭 청구를 하셔서 받아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고 수익자가 누군지 지급 내역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중에서 또 가족의 중심인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 40, 50대 역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가장인데 일단 가장에게 필요한 보험이 사망보험, 즉 종신보험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한 가정에 가정의 가장이 만약에 부재 시에 발생하는 여러 리스크가 많겠죠. 특히 가장 이제 리스크는 자녀 교육비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노후 준비, 이제 그거는 뭐 축차적인 문제겠죠. 가장이 만약에 부재 시에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뭐 2000년도 초반이나 이랬을 때 종신보험이라는 기능이 많이 활용이 됐어요. 자, 그거는 나쁘진 않았어요. 왜? 한 가정을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가장의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고 준비한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했지만 사실상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제가 아까 워킹푸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 한국 경제가 사실 그렇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는 거는 빡빡해지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 활동의 어떤 사이즈를 구분한다면은 한 3년에서 5년이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발생한 리스크를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뭐 정기보험이라든지 그 사이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들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 사망보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지 못하고 나중에 아까이지만 해지를 하는 거는 더 큰 손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런 규모를 잘 설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종신보험 사망 보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해지를 하면은 좀 보장이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가장에게 가장 필요한 게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면요. 그렇다면 중년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보험은 생각해보면 참 많습니다.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특별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30대 건강검진을 계속 받다가 40대, 50대에서는 약간 건강검진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암 진단, 자궁암 진단도 훨씬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를 맞이하는 나이대가 되시죠. 그래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뇌혈관성 질환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금 위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년 이후에는 작은 질병들이 많이 발병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검사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실손보험이도 가장 필요한 나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진단금 위주, 그다음에 여성들은 자지구리한 질병들이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입원비 구조의 특약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해서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진단금 위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손보험 그리고 특약 확인까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중년층이 가장 돈 나갈 일이 많은 세대입니다. 부모도 부양해야 하고 자식도 부양을 해야 하는 만큼 좀 낀 세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해약을 하자니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럴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것 말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예. 보험료를 이제 줄이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거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액 완납 제도가 먼저 있는데 감액 완납 제도는 그동안 납입 기간을 이제 예를 들어 주계약과 특약을 넣습니다. 적립이 됐습니다. 근데 보험이 향후 만약에 5년 내지 뭐 3, 4년 내지 10년 정도 반 정도 만약에 납입을 했다면 그동안 적립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 말 그대로 보장을 축소를 하는 거죠. 축소하고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고요.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지 가능한 보험을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감액 완납제도. 예. 그리고 또 리모델링은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한 부분
주계약이라든지 특약이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약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유지하는 그런 이제 리모델링제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예. 네, 크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감액 완납 제도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말 그대로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주계약이나 특약을 조정하는 리모델링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연장 정기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종신이었어요. 주계약이. 그 다음에 특약도 기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정한 정기 기간을 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기능에 아까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 활동의 구조에 맞춰서 60세라든지 65세쯤으로 연장 정기 보험으로 정기를,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보장을 하고 이렇게 축소하는, 그러니까 기간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유니버셜, 그러니까 아마 변액 유니버셜, 일반 유니버셜 기능이 있죠. 유니버셜에는 납이 유예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 보험료, 위험 보장료, 보험료만 납입을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최소하고 하는 부분. 단점은 하나가 있어요. 유니버셜 기능을 하면 사업비에 대한 차감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에 대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약간 그게 딜레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보험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맞는 구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개인의 성향과 가정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맞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잘 전환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방법이 있네요. 연장 정기 보험 그리고 유니버셜 보험으로 기간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가 실손 보험이다라고 네.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아프고 다칠 일이 많은 만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모든 중년에게 실손 보험이 필수일까요? 네. 실손보험은 아무래도 적은 보험료로 많은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검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비용들을 지급받으시는 게 실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필수입니다. 하지만 또 부인과 갔는데 왜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지? 이런 경우에 말씀도 하시죠. 안 되는 비뇨기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또 뭐 레이저 시술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보험으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지만 그 나이대에 가장 범위를 넓게 그다음 새로운 신종 기술들로 인해서 의료기술이 발달될 때마다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이 보장을 볼 수 있는 것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중년 여성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아픈 부분이 많은 만큼 적은 비용으로 좀 보장이 많이 되는 실손보험 꼭 들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년분들 보험관리를 위한 팁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윤관영 전문가님. 예, 일단은 앞서 얘기한 4, 50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반을 준비하는데 경제활동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10년? 아니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수입구조가 최고점이 예를 들어서 수입의 최고점이 약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향 곡선으로 수입 구조가 나온다고 이제 통상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은 중년의 보험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에 맞는 유지 가능한 보험 사이즈인지 확실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좋습니다. 유지 못하고 나중에 해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메디컬 포로 어떤 그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가정의 어떤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아니 보험 구조를 갖고 있다. 그건 지금 수정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보험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팁 주셨고요. 김정희 전문가님도 한마디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준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50대 후반에 분들은 많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험 증권을 가져오시면 너무나 많은 보험 때문에 부담이 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립보험료를 체크를 하셔서 좀 줄이시고 순수보장형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앞으로 그 금액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시고 건강하실 때 조금 리모델링을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너무 많은 보험으로 부담을 갖기보다는 일단 적립보험료를 줄이고 순수보장으로 바꾸는 등 리모델링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중년의 보험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바로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이어갈게요.